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학주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투자처다, 가격이 참 좋다라고 과거에도 좀 언급이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분과 함께하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힌트를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드렸는데 아실까 싶어요. 어떤 기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오늘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맞아요.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야기. 주가 흐름을 좀 알아야 저희가 이야기를 풀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주가 흐름 좀 어떻습니까? 제가 롯데케미칼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네. 흔히들 보면 이제 지주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자회사들의 흐름이 주가가 그러니까 대부분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은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이익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좀 더 자유로운 점도 있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롯데그룹에서 지주사보다는 자회사 제일 하단에 있죠. 하단에 있고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제가 볼 때는 관심 있게 보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2030년에 매출액이 50조 원, 네.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50조 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한번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는 기업이 한번 공표를 할 때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6.7조 원인데 2030년까지 50조 원이면 거의 뭐 약 뭐 매년 150%씩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롯데케미칼이 무슨 작은 회사도 아니고 매출액이 한 25조 원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투자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10월 24일 이번에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약 25%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은근슬쩍 25% 올랐고 향후 어떻게 될까? 25% 올랐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6.7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2017년에 보면은 2.5조 원을 달성을 해요. 2.5조 원을 달성하면은 뭐 PER로 보면 그때 당시 한 8배 정도를 주면은 한 시가총액이 20조 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또 환경이 또 틀려지는 게 지금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동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양극재 들어가는 그런 4대 소재도 보면은 뭐 한 45개가 배터리에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소재를 지금 공급하고 있고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그 다음에 수익성, 그 다음에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린 거는 지금 공매도가 지금 금지되어 있잖아요. 내년 6월 말까지. 그것도 큰 호재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25% 올라왔고 지금 단기 순이익이 분기에 보면 이번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흑자로 전환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5개 분기만에 실질적으로 보면 돌아섰구나. 이제 그런 기대 심리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사실 8월 중순쯤 해가지고 12만 6천 원까지 좀 내려왔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상승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죠. 그때가 저점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점이라 보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뭐 앵커님도 그렇지만은 네. 화학이라는 게 화학 업종은 말입니다. 화학이나 이제 석유라든지 가스 이런 업종은 네. 뭐냐면은 저점은 나도 모르게 저점이 돼요. 그런데 이제 언제 고점이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BEP밖에 안 하잖아요. BEP에서 플러스 되잖아요. 이제 이럴 때는 보면은 많이 기사화 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하면 돌아섰긴 돌아섰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어떻습니까? 별로 실적이 별로 마음이 들지 않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제로 수준인데 거의 뭐 플러스 살짝 플러스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 전환도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큰 뉴스인데 2조 5천억 하던 회사였으면은 그러면은 연간 분기 기준으로 8천억씩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짝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렇게 이렇게 심정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네. 그런데 그때가 흔히들 보면 그때가 총이 올라갑니다. 화학업종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화학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첫째가 보면은 미국도 잘 돼야 됩니다. 금리도 인하되면서 경제도 좋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쪽이 확 좋아져야 되거든요. 많이 소비도 일어나고 흔히들 보복 수요도 일어나고 많은 항공기 트래픽도 일어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안 사셔도 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디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도 해외여행을 가보는데 다른 나라 가보면은 이머징 쪽에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그다음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쪽 인구가 많은 대국을 가보면은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고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화학이 확 올라옵니다. 화학이 올라오는데,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성장 산업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형 기업이에요. 미국형 기업. 미국에 보면 루이지애나라고 그 휴스턴 근처에 보면 3조 원을 이미 투자해서 석유화학 공장을 한번 돌리고 있습니다. 한 5조 원 정도 돌리고 있어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 그때 시절에는 백악관까지 초청받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화학업종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바닥에서는. 그러다가 실적이 막 연간 기준으로 2조 5천억씩 나오면 막 쏟아집니다. 막 너무 좋다고 막 쏟아질 때. 그때가 고점이고요. 지금처럼 조용할 때가 제가 볼 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반등을 시작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 여기에 결국 지나가기에는 좀 아쉬운 종목이다. 꼭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투자 포인트 이런 걸 좀 알아보고 싶어요. 힌트 좀 주시긴 했지만 성장 산업으로서의 자리매김까지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어떤 투자의 내용이 있을까요? 네.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성장 사업도 붙어 있잖아요. 네. 붙어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28년을 봤는데 역사적으로 지금 최저치에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매출액이 약 한 25조 원 나오는데 지금 매출액이 한 6.8조 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6.8조잖아요. 그러면 PSR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0.4 정도 나오거든요. 0.35, 0.4 정도 나와요. 이런 밸류에이션은 없어요. 제가 28년도 봤는데. 그런데 이제 흔히들 보면은 여러 가지 건설 쪽 이런 쪽 영향도 좀 받긴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실적 자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성장 산업을 가지고 평가하면, 보면은 성장 산업을 갖고 있는 평가들을 보면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뭐 10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0.4, 0.3이면은 거의 20분의 1 토막이라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장을 안 하냐면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0.35, 0.4는 너무나 싼 밸류에이션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조그마한 트리거만 있으면은 이게 주가가 많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상도 못하게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스스로도 밝히고 있잖아요. 뭐냐면은 3단계로 분해합니다. 뭐냐면은 기존의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화학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흔히들 보면은 석유에서 보면 납사가 있잖아요. 납사가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동식물의 유해인데, 옛날에 50억 년 전에 유해를 가지고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만든 건데 이게 이제 흔히들 보면은 분해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동식물이 근원임에서도 불구하고 유해가 안 되니까 바이오라든지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해가 될 수 있는 걸로 바꾸라는 거거든요.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롯데케미칼. 두 번째는 이제 흔히들 보면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부가, 첨단 고부가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차하고 수소를 가야 되는데, 전기차 쪽은 4대 소재에 들어가는 45개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소재에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동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실질적으로 전 세계 1등, 2등의 캐파를 자랑하고 있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말레이시아에 보면 동박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소를 생산합니다. 수소를 이제 말레이시아의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물 분해를 인한 수소를 중시하고 있는데, 또 공화당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거기에 수소 사회를 가고 그 다음 2차 사회에 물 분해를 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긴 킬로그램당 5달러 하니까 3달러를 보조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수소사회 쪽도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첨단 고부가, 그 다음에 전기차 소재, 그 다음 수소 소재 이런 식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 기존에 있는 제품들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이쪽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 성장과
그다음에 수익과 성장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볼 때 0.35, 0.4는 너무 싸다. 그리고 실적은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모르게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실적도 우리가 잠깐 놓친 사이죠. 다른 주도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잠깐 시선을 놓친 사이에 턴어라운드를 해주고 있는 실적이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데다가 주가도 이제 올 중순쯤에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다.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